바다는 푸른 바다라고 하죠.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색은 대부분 파란색으로 느끼는데요. 하지만 컵의 바닷물을 떠보면 투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왜 바다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까요? 우리가 보는 색은 빛의 흡수와 반사, 그리고 분산 성질을 통해 결정됩니다. 햇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곱 가지 무지개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빨주, 노초, 파, 남, 보. 이 일곱 가지 색마다 파장도 각기 다르죠.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 물에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데요. 붉은 빛일수록 파장이 길고 파란색 계열은 파장이 짧습니다. 파장이 긴 적색은 더 깊게 물에 흡수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 금방 바닷물에 반사되죠.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빛은 물 분자에 부딪혀 이리저리 흩어지는데요. 파란색이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바닷물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.